여기 근이 알파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만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예요라는 힌트이기도 하고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에 플러스 2가 0이다가 되고 베타 제곱에 베타에 플러스 2도 0이다. 요 힌트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을 정리를 알파 제곱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를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분모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2알파 더하기에 3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2베타에 더하기 3 해서 정리해보면 얘 알파 더하기 1 되고 베타 더하기 1 되고 이제 통분하면 되죠. 얘가 올라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2가 되고 밑에 분모 전개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 이제는 얘를 대입을 하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